자, 오늘 남은 시간의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에 이어서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시고 마무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우선 한국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이제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는 금융시장이 좀 집중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이제는 좀 하락하면서 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태고요. 이로 인해서 한국 증시도 여타 아시아 증시와 동반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그래도 좀 안도감을 좀 갖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움직이는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뭐 실적,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 위주로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구성을 해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재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과 기관들 서로 현 선물의 포지셔닝이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헤지 차원에서의 수급들은 여전히 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인데 하지만 좀 확정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 대해서 그런 점을 좀 우려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좀 안정감을 좀 찾으면서 다시 한번 종목 장세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매도를 하신다라기보다도 이제는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물량 늘리기라든가 비중 확대 전략을 통해서 종목들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직까지 이제 종목 탄력도에 따라서 뭐 하락폭을 좀 만회하지 못한 종목들도 여전히 있을 텐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도 좀 시간적 여유를 좀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상황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상승세가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번 시장 조정이 나올 때도 큰 조정이 없었다라는 점, 그만큼 외국인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탄력을 붙여줬다라는 점이 기대감을 좀 줄 수 있겠고요. 오늘도 물론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지만 좀 박스권 상단까지도 좀 돌파 시도할 것으로 이번 주에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뭐 주력 사업 쪽은 현대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지만 독일사인 BMW, 아우디, 벤츠 쪽에서도 고객사를 좀 확보를 하면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